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임팩으로 가는 길. 사실 공을 향해 조준을 잘했다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스윙 메커니즘의 세 번째로 임팩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으로 공을 향해서 조준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깨에서부터 공을 향해서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흔들면 공이 맞겠죠? 이것이 바로 스윙 플레인입니다. 하지만 두 손으로 클럽의 그립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될까? 손으로 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이 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면 바로 임팩이 되겠지만 클럽을 잡고 있으면 또 다른 궤도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스윙 플레인 클럽의 궤도, 스윙 이론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용어로 포장된 이런 레슨들,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임팩으로 가는 길은 겨냥, 조준 이런 말 있잖아요? 최초 어드레스 때 준비했던 이 자세를 임팩으로 가는 길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게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골프에 방해되는 잘못된 동작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조준했던 이 동작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될수 있게 말이죠. 동작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조준을 해서 연속 동작으로 백스윙 탑까지 갔을 때 이때는 이미 내 손바닥과 가슴면이 공을 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때 클럽을 잡아보면 가슴, 손바닥, 헤드의 면이 똑같이 다 공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면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큰 헤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큰 헤드가 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린다면 그냥 공은 맞겠죠. 이때 클럽을 이렇게 짧게 잡아본다면 이 샤프트의 방향은 공을 바라봅니다. 이 조준에서부터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을 바라보겠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큰 스윙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큰 스윙을 해본다면 이때 공을 바라보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초로 클럽이 공을 바라보게 되고 두 번째는 왼팔이 이렇게 공을 바라보게 되는 플레인을 가지게 되는데 최초 처음부터 계속해서 공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왼팔과 어깨가 만나는 이 부분이 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되는데 당연히 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타격을 해야 할 공을 향해서 순차적으로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화살표 모양까지 공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플레인 안에서 이 궤도를 만들어서 다시 화살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빠져나가고 손과 그립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헤드가 공을 향해서 타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잘못된 백스윙의 플레이는 그립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스윙 플레인을 만들어주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공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스윙은 테이크백의 전환점이나 백스윙 탑이든 공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을 조준하면서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임팩으로 가는 길 역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플레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레인대로가 아닌 이 본능적으로 헤드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캐스팅이라고. 이렇게 캐스팅되는 동작 때문에 뒷땅도 많이 나오고 탑볼이 나오는 좋지 않은 이 손목을 많이 쓰는 스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레인대로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 스윙이 헤드 캐스팅을 해서 손목을 많이 쓰는 이렇게 좋지 않은 스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레인을 유지하는 스윙, 멋있는 폼도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정확도가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